이번 시간에는 도면 만들고 렌더링 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도면부터 먼저 이걸 만들어 볼게요. 자, 도면을 하려면 모델링에 가서 드로잉에 프롬 디자인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거는 여기 어셈블리라는 거는 다른 부품이 있으면 다할 거냐 뭐 체크하면 하나만 넣을 건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별 상관없고요. 보통 우리가 규격이보다 ISO에 맞추고요. 밀리미터고 A3. 이거는 이 도면 그릴 이 물건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데 A3면 충분하니까 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도면 그릴 준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면 그리는 메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도면 그리는 판이 나오게 돼요. 편한 거는 우리가 3D 작업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할수 있는 거고요. 여기 쭉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위치를 일단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얘가 선이 보이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OK를 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엘리트 뷰를 해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어지죠. 요선이 낫겠죠. 이렇게 결정이 돼요.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 뷰. 자, 지금 현재로서 제가 아는 거는 이게 이제 위아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반대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양해를 하고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뭐 위치가 좀 틀리면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해서 다 끝내면 엔터 칠게요. 자, 잡아서 점 잡고 이렇게 이동해서 3D 위치 놓고요. 좀 번거롭지만 뭐 이렇게 현재로서는 이게 아마 이런 이유가 있을 건데 이거는 이제 일단 현재로는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전체 선택해서 한편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간격 이런 게좀 주네요. 일단은 그때그때 하면 되고요. 자, 도면을 그리려면 먼저 우리가 자, 치수를 해보죠. 치수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90mm, 그죠?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18mm, 그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0mm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0mm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은 요선하고 요선을 클릭하면 이 가운데 선이 나와요. 자, 그럼 요거 잡고 작아 보니까 이렇게 느리는 식으로 이렇게 느리면 여기가 중심선. 중심선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건 선이 나오겠죠? 여기, 여기. 작게 나오죠? 여기 잡아서 이렇게 올려서 치수 표시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단면이 필요하겠네요. 단면. 그래서 일단은 단면을 그리기 위해서 이게 섹션 뷰죠. 섹션 뷰를 할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이 물건이다.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되죠. 이것도 끝날 때 엔터 치면 되고, 이거 이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쯤에 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 이제 해칭된 모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되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잡아서 좀 필요하면 이렇게 빼면 되죠. 이동해서 간격은 약간 이런 수동적으로 이건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점을 선택하면 얘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요거 그린 게 여기. 그래서 섹션에 돼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잡아서 그것이 가까이 좀 붙여주면 되고요. 치수 표현할 땐 부담스러우니까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치수 해볼 거예요. 여기서. 자, 일단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라고요. 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치수를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치수를 쭉 하다가, 보면은, 도면을 그린 다음에 도면 치수 빠진 게 없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일단,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거
역을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재님한테 도움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치수가 여기 간격이겠죠. 간격. 간격을 이거는 밑으로 좀 빼고요. 이거를 좀 조금만 올리고 여기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치수를. 일단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호.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6호.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호. 이런 것들을 치수하면 좋죠.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4. 여기서 여기까지가 5.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건 이제 이렇게 숫자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필요한 치수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들 다 있으니까 여기는 바닥이 표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렛 있네요. 필렛 여기 몇이 2.9다. 여기도 2.9다. 여기는 3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끝에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 이 끝에 점을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자 이럴 때는 좀 헷갈릴 때 이렇게 링렬을 내주면 돼요. 그러면은 딱 고기만큼 거리만큼 계속 이렇게 5mm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각도가 앵귤러죠. 앵귤러 요정하고 이러면 이제 이거 작업하기 편합니다. 왜냐면 이제 모든 걸 범용으로 쓰는 거하고 틀리죠. 이게 너무 치수가 복잡해 보이면 이거 2.5 이쪽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예, 치수 모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텍스트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여기 보통 뭐탑 뷰, 프론트 뷰 이렇게 다 써서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치수죠. 약간 뭐 여기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혔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제가 찾아본 게 이거 두 개, 요선과 요선 사이 선이 생기죠? 그럼 치수를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눈 먹었으면 되겠더라고요. 자, 디멘전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8.5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5mm, 여기까지가 3mm,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mm. 끝내죠.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4.8, 여기서 여기까지는 2.8, 여기까지는 2mm. 그렇죠? 이게 대칭이라는 거 보면 다알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좀 복잡해지면 되고 이제 일정적으로는 여기다 클릭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뭐탑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데 이걸 다 써주면 도움이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여기 아웃풋 여기서 여러분이 PDF나 XWD 둘 중에 하나 저장하려면 되죠. 이렇게 해서 도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 저장을 하면 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렌더링 가보자. 자, 렌더링 어떻게 하면 좋냐? 자, 렌더링은 여기도 렌더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재료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되고요. 일단은 이거 재료는 없앨게요. 현재 재질이 약간 약한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자, 현재 어피런스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피런스에서 뭐 나는 뭐 플라스틱 보통 우리가 사실 이거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했다. 자, 플라스틱에서 클릭해서 오페크는 이제 약간 그 반짝이는 거예요. 나는 중에 이런 거로 해볼래요. 이렇게는 자, 요거는 이제 기존에 제가 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빼고요. 여기서 이렇게
현재 이렇게 넣어버리면 바뀌죠.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제 렌더링을 할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자, 리무브면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재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글씨에다가 색깔을 할수 있는 요거는 뭐냐면 페이스라고 바꾸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아, 여기에는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하면 좋겠는데 하면 여기 페인트가 있습니다. 페인트. 페이스가 페인트에서 글로스에서 나오는 검은색으로 해야지. 검은색.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면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인트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낼수 있게 이미 준비가 되게 많이 돼 있죠? 이렇게 이거 플라스틱이 아니고 페인트를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자 이거 안 나오면 어 칠수 있대 그렇죠 자 여기 여기서 페이스에 해보자 돌려놨고 자 일단 페인트 페이스에서 네. 됐죠? 자, 충분해요. 자,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클로즈를 눌러서 닫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셋업. 셋업이라는 거는 이 환경인데요. 2000 정도 돼 있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고르면 됩니다. 뭐, 쿨라이트 누르면, 예, 변화 없는 것 같아도 변합니다. 약간 느낌 틀리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빛이 많이 오니까 세팅에 가서 여기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면 느낌 틀려지죠. 밝았음이 아닌 부분 이렇게 여러분이 조절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 2000 정도로 하면 좀 환해지겠네요. 그죠? 이거는 반사, 밑에 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옵션들이에요. 여기를 쭉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environment에서 이걸 P1360이 아니고 Attached by Design 그러면 딴 외부에서 HDR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쓰는 걸 사볼까요? 이제 블렌더 렌더링을 보통 하니까 Add 여기서 HDR Images, 이거 Bathroom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면, 빛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부를 때 어떤 가정 이런 느낌이냐 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틀려집니다. 아까 전혀 이게 분위기가 다른 느낌이죠. 자, 그러면. 여기 눌러서 얘를 바꿔보면 똑같은 것 같아도 다른 빛의 느낌으로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해보시고요. 자, 일단은 이게 요즘 작으니까 좀 이러네요. 아마 이런 값이 포컬 랭스는 보통 뭐35 정도 되나요? 그다음에 요거 익스포저 문제인 거죠? 익스포저 문제가 여기 노출을 확 해버리면은 확 바뀝니다. 그래서 디폴트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를 2000 정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잡아서 약간 이렇게 움직여주고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한 다음에 클로즈 하고요. 자, 이 느낌하고 지금 30이 되는데 일단은
52를 바꿔볼게요. 자, 이게 낫겠죠? 바꿔줬어요. 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여기 렌더링을, 이 캠퍼스 렌더링을 걸면 이제 렌더링을 하는데요. 요 느낌하고 얘가 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더 실사 렌더링을 바뀌죠? 예. 느낌이 약간 틀리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은 요거를 클릭해서 캡처 이미지 하시면 저장되고요. 여기까지 익스런트까지 가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캡처 이미지 눌러서 뭐 이런 느낌을 저장하겠다. 그러면서 오케이 하면은 이미 저장하는데요. 여기 클라우드하고 내가 원하는 데 저장 이렇게 누르면은 현재 상태가 클라우드에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칼은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스톱하고요. 그 다음에 모드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간단하게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오브젝트에서 데칼하고 공간을 하나 이렇게 하고요. 자, 앞에서 온 상태에서 선택하고 M 눌러서 이쪽 올릴게요. 또 M 올린 다음에 오케이. 자, 렌더링으로 와야 되겠네요. 렌더 넣어놓고요. 자, 여기서 여기다가 자 A에서 컬러를 넣어놓을까요? 이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재질이 뭐 있죠? 아, 메뉴 페인트 에나멜 그릇인데 색깔 칠했죠? 자, 이렇게 한 상황에서 데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데칼 이렇게 해서 옆면에다가 그다음에 이미지는 바텀에 있으면은 아, 로고 마크는 아까 똑같이 브랜드에 있겠네요. 이쪽을 모아놔서 보는지 관심이 없죠. 네, 최근 사용한 거. 뭐 파일 많은데 이제. 하네요, 그죠? 로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 이렇게 자, 들었죠? 자 프론트에 놓고요. 얘를 이동을 이렇게 해서 회전을 이렇게 90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하시죠, 그죠? 또는 이거 다시 볼까요? 이 상태로 데칼 이거고 아까 보셨으면 다시 찾기 쉽겠죠? 이거를 이렇게 따라서 할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서 이제 돌리는데 90도쯤 돌리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서 하면은 이렇게 입혀지죠? 이 상태에서 다시 데칼을 넣어서 이 데칼 해가지고 움직이면은 그죠? 이제 렌더링은 똑같이 인게임에서 하면은 아까하고도 틀리게 이제 이렇게 렌더링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강의에 대한 설명 이 정도 마칠까요?